네, 그러니까 뭐 공항 출국장 텅빈걸 응. 사진으로 보니까 뭐 예. 영화 같더라고요. 그게 재난 영화라는 게 문제지만. 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대면 추석을 좀 강조를 했는데 여행 갈 사람은 가고 좀 만날 사람은 만나는 그런 분위기긴 했어요. 근데 네. 이런 와중에도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뭐 취약계층 분들은 집콕 추석을 보냈다고 합니다. 좀이 소외계층 좀 돌봄 공백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우려되는데 어떤 그렇죠. 상황이었을까요? 사실 그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그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나서 취재도 했지만 그게 뭐 가족이 있어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나마 이제 혼자 살다가 명절 때 되면 가족 보는 기분으로 이제 사는데 그거마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또 사는 그 생계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걸로 연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벌써 우리 춘천이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벌써 또 기온이 확 낮아져가지고 연탄을 벌써 뗄 때가 됐네. 그런데 연탄은행이 또 이제 문을 닫고 열지도 않았네요. 그러니까는 막 첩첩산중으로 안 좋은 게 겹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주는 거, 뭐 복지단체나 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주는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그냥 그거 하나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그볼 때마다 아, 이게 아직도 우리가 지금 뭐 축항스 뭐 이런 거뭐 하지 마라 이런 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둡고 혼자 사시고 어르신들께 부부만 사는 가구를 돌아봐야 된다. 실제 뭐그 전에 뭐 김선아 기자도 우리 원주 연탄은행이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다는 기사도 보도를 했지만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통을 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그렇죠. 취약계층들 이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문제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이제 나눔에 대한 문화들 또 이런 게 축소가 되잖아요. 기업들도 뭐 나름대로 뭐 매출이 많이 상승을 해야 이런 데또좀 많이 기부도 하고 이런데 결국 경기 침체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후원하는 금액 자체도 줄고 자원봉사자 숫자도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취약계층한테 고통이 그렇죠.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악순환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네,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좀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제가 기억에 남는 건이 나훈아 정말 재밌게 봤어요. 핫 이슈였죠. 네,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그래요? 네, 어르신들이 나훈아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사실 뭐 얘기만 듣고 뭐 흉내내는 사람 많고 뭐 네. 이슈도 많이 됐었지만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전 세계인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그냥 거기에 홀릭되셨어요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릭돼가지고 역시 노래는 나훈아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이슈 중에 하나는 들으셨겠지만 이제 뭔가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했잖아요. 이제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?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켰다. 그래서 그 앞에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은 뭐 왕이나 대통령은 없었다는 이 이제 멘트 가지고 여야가 아주 큰 쟁점을 삼았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국민을 높이려는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멘트를 한 건데 때는 요때다 하고 이제 그걸로 정치적으로. 쟁점을 삼았죠. 근데 여러 가지 그 위로하는 그런 공연도 의미 있었지만 그런 멘트 하나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영향력 있는 그 어떤 공인의 분명히 정치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이 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영향력들을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에도 봤지만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유엔에서 발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울림이 있잖아요, 이 사람들이.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그런 팬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고. 나훈아라는 그 가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, 저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, 이게 세계적인 어떤 또는 우리 국내에서 스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, 또 갖고 있는 콘텐츠가 대단한 것 같아. 그분은 밤새고도 할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응? 노래 레파토리가 수십 년 동안에 본인이 불렀던 레파토리만 해도 한 곡씩만 불러도 하루 종일 할수 있다는 거니까,
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랩도 나오고 헤비메탈도 나오고 어난 그 뒤에 다 나오더라고요. 같이 이렇게 도와준 합창하고 네. 뭐 댄서들 뭐 나오잖아요. 야 어쩜 그렇게 노래에 맞춰서 그렇게 잘하는지 뮤지컬 보는 것 같고 정말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난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보게 되면서 야 잘한다 재밌다 이렇게 그렇죠. 그렇게 봤었어요. 참 국민들을 위로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집에만 있었던 특히 집콕하셨던 우리 시민분들 그 프로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그게 재미적인 요소에다가 그런 또 감동적인 의미를 담다 보니까 그래서 더 화제가 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